안녕하세요, 여러분. 피부 전문가 김결입니다. 탄탄한 보습 레이어링을 위한 초세럼 투크림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릴게요. 말 그대로 세럼 두 번, 크림 두 번을 덧바르는 건데요. 요즘 같은 날씨에 건조함을 꽉 잡아줄 저만의 스킨케어 루틴이에요. 먼저 콧물 질감에 진득한 세럼을 두드려 흡수시켜 줄게요. 목도 잊지 말고 꼭 닦아주세요. 다음은 조금 더 쫀쫀한 제형의 세럼 또는 앰플을 발라줄게요. 이건 진짜 꿀단지에든 꿀같지 않으세요? 보습 레이어링의 포인트는 점도가 낮은 제품 순서대로 충분히 두드려 흡수시켜준 후 다음 단계로 가야 해요. 그래야 밀리지 않고 보습력도 오래 간답니다. 다음은 아이크림을 발라줄게요.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크림인데요. 제품의 성분, 발림성, 보습력 어느 거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. 소량 덜어내서 눈가와 입가에 발라줄게요. 이제 크림을 바를 거예요. 요즘 칼바람에 히터기에 너무 건조한 피부 상태라 쫀쫀한 제형의 리치한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. 극극 건성이라면 요 아이 추천합니다. 단,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유분감이 겉돌 수 있으니 양 조절은 필수고요. 지성이나 트러블성 피부는 조금 피해주세요. 1차로 얼굴 전체에 두드려가면서 흡수시켜주세요. 두드려라! 보습될 것이다! 충분히 두드리고 꾹꾹 눌러 흡수시켜주세요. 이제 2차로 한 번 더 크림을 레이어링 할 건데요. 이건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유난히 건조한 부분에만 언뜻이 발라줄 거예요. 저는 코옆과 나비존에 각질이 조금 부각돼서 한 번 더 발라줬어요. 소량 덜어내서 톡톡톡 가볍게 언뜻이 발라주세요. 다음은 365일 저의 필수템 쉐어버터로 입술을 발라줄게요. 손끝 체온으로 살짝 녹인 후 입술에 발라주세요. 이제 마지막 오일 미스트로 탄탄한 보습막을 씌워준 후 마무리할게요. 수분층과 오일층이 잘 섞이도록 흔들어준 뒤 얼굴에 뿌려주세요. 이렇게 세럼 두 번, 크림 두 번을 레이어링하는 투세럼 투크림 스킨케어 루틴 잘 보셨나요? 피부는 노력하는 만큼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답니다. 우리 희망을 잃지 말고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. 안녕!